방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기의 주인공. 구수한 냄새의 대명사가 숨어 있었네요. 재래식 청국장입니다. 이것도 재래식 청국장이요? 예, 우리 집 보물 2호. 이게 지금에 예, 내가 있도록 해줬다 이 말이야. 그 있기는 보물이지. 평범한 그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온 위기. 공무원이었던 원식 씨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수록 끝없이 이어지는 과중한 업무에 늘 몸을 혹사시켜야만 했는데,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가졌던 잦은 술자리는 오히려 독이 되어 지나친 음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몸을 좀 안 사리고 막 구부러뜨리는 거지. 막 구부리니까 아무래도 이 몸이 좀 쇠약해진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내 시험 검사에 그 암이라고 판정을 받은 거지. 건강을 자부하던 원식 씨에게 찾아온 위암. 한국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위암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극적인 음식의 과다 섭취와 잦은 술자리 등으로 인한 음주, 그 다음에 지나친 업무로 인한 과다한 스트레스 등이 면역 점수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은 뒤 똑같은 직장 생활로는 돌아갈 수 없었던 원식 씨.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위를 끌어냈지만 다시 어디 딴 곳이라도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이 병마로 싸워가지고 다시 내 제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일념이 내가 지금 여기 왔지. 이제까지 왔는 거지. 원식 씨가 다시 얻은 건강의 비결은 전통 장에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건강 레시피를 보여주겠다는데, 짜장면 합니다. 이들만 짜장면으로 다 똑같은데 이따가 한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겁니다. 싱싱한 재료들 맛있는 소리 내며 볶아지는 시간. 먹음직스럽기는 한데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데요. 일반 짜장면 춘자에 들어가지만은 이제 저는 이게 들어갑니다. 춘장 대신 꺼내둔 이것. 까만색은 찾아볼 수 없는 노란 속살. 자신있게 푹 떠서 팬 위에 올리는데, 아니 설마 정말로 이걸 넣으실 거예요? 아버님 지금 뭐 넣으신 거예요? 된장. 된장 짜장면.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노란 짜장면. 맛있어야 되겠는데. 맛있겠네요. 어쨌든 된장 짜장면은 완성 단계. 다른 반찬들을 준비하는 아내. 그런데 아내의 야심작 청국장 찌개에는 된장이 무단 탑승을 하는데, 필요가 되는 식품이다 보니까 건강상 위해서 이제 된장을 씁니다. 또 맛도 거기 더 우리 입맛은 더 낫고. 청국장 찌개의 간을 된장이 책임진다. 몸에 좋은 장이 이중 캐스팅된 찌개도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남을 반찬을 준비할 차례. 그러나 간단한 반찬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부추가 부드럽게 변신하는 동안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비밀 재료. 이건 뭐예요? 청국장 가루예요. 우리 집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겉보기에는 콩가루와 구분되지 않는 고운 빛깔의 청국장 가루인데, 나물과 콤비를 이루면 어떤 맛일까? 청국장 냄새도 약간 나고 콩가루에 묻히는 것처럼 고소하고 맛있어요. 청국장 가루를 이렇게 원식 씨의 밥상에 올라가는 모든 요리와 반찬들의 공통점, 바로 된장과 청국장입니다. 자, 이제 구수한 원식 씨만의 밥상이 완성됐는데요. 고소한 풍미의 된장 짜장면에 푹 빠진 부부. 된장과 청국장을 향한 별난 사랑이 시작된 이유가 궁금한데. 퇴직을 하고 여기 돌아왔는데 여기 주위 주민들이 이제 된장하고 청국장이 암에 좋다라고 뭐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길래 한번 전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두시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 약은 몸에 열을 내려주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지기가 쉬운데,
단백질이 풍부한 콩 발효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항암치료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